이 문장이 맞게 하려면 타깡 차이 쪼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타깡 차이 쪼라 니지오 회라일러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 깡 차이 대신 주어텐 한번 넣어볼까요? 타 주어텐 쪼라 량텐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힘을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간 부사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보시면요. 바로 깡과 깡깡, 깡 차이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면밀히 세밀히 분류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깡, 이 단어들은 번역이 전부 다 방금 막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쓰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자, 이것을 번역이 아닌 문장 성분과 문장 특징, 단어 특징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깡과 깡강은 부사로 얼마 전에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며 깡강의 시간이 깡보다 더 짧은 시간적 관계를 나타낸다. 깡 차이는 시간 명사로 쓰인다. 자, 명확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깡과 깡강은 부사예요. 깡 차이는 명사입니다. 부사와 명사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번역은 방금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위에 두 단어는 부사예요. 깡 차이는 명사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차이예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부사는 대부분 다 우리는 부사를 부사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상황어라고도 그래요. 자, 이 부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어, 수로 사이에 옵니다. 혹은 문장 앞에도 오겠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명사는 주어도 되고 수로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한정어도 되고 상황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여러가지 바로 위치상에서 완전 달라지겠죠. 예, 이 느낌들을 문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깡과 깡강은 다같이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됨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이지만 깡깡은 깡에 비해 보다 짧은 시간적 관계를 나타낸다. 바로 깡깡이 깡보단 좀 더 짧은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문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볼까요? 타깡 치어먼 먼저 카일러. 무슨 말이죠? 그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문장 하나 더 보실까요? 타깡깡 치어먼 먼저 카일러. 그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우리말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깡깡이 위에서 설명했듯이 시간이 짧다고 하니까 짧구나 그 느낌입니까? 예, 그 느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나서 문 사람이 계속 두드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나서 문이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문장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타깡깡 치어머니인데 여기다가 우리 깡깡 대신 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타이 치어먼 먼저 카일러. 무슨 말이죠? 그가 문을 두드리는 동작을 하자마자 문이 열렸다. 첫 번째 동작이 발생하자마자 두 번째 동작이 발생했다. 첫 번째 동작은 뭐죠? 문을 두드리는 동작이죠. 두 번째 동작은 뭡니까? 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좀 더 두드린 동작과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느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깡깡은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있으나 깡은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둘은 다 부사입니다. 부사 위치는 어디죠? 바로 주어수로 사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황들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문장 앞에도 올수 있죠. 바로 저 깡깡은 문장 앞에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깡은 문장 앞에 못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깡깡 타 라이꼬어. 방금 그녀가 왔었다. 맞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깡타 라이꼬어. 방금 그가 왔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타깡 라이꼬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깡은 행동이나 정황이 얼마 전에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부사로 동사, 형용사 앞에만 쓰이고 다른 자리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깡 차에는 말하기 얼마 전 시간을 가리키는 시간 명사로 이 둘은 서로 바꿔 쓸수 없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깡은 부사예요. 이 부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어 수로 사이라는 겁니다. 바로 동사 형사 앞에서 동사 형사를 수식하는 상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깡 차에는 명사죠. 시간 명사로서 상어도 됩니다. 주어도 될 수가 있고, 한정어도 될 수가 있고, 목적어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저 깡이 깡 차이가 들어가는 그 위치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같이 구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 하나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깡 차이 더 表演, 非常精彩. 방금의 연기는 매우 훌륭했다. 바로 表演, 바로 저 명사, 연기라는 명사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한정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깡 차이가. 그렇지만 깡은 한정어가 될수 있습니까? 없죠. 자, 읽어볼까요? 깡더 비아오엔 페이창 찡차에 안 되죠,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타바 깡차에 더쉬 왕라. 자, 보십시오. 주어 뭐죠? 그렇죠. 주어는 타. 그렇죠. 수로는요? 왕. 그 다음에 러. 맞죠? 왕러. 타 왕러. 그는 뭘 잊었습니까? 바자문이네요. 바. 시. 맞죠? 어떤 시? 깡차이다. 바로 깡차이는 뭘로 쓰이고 있습니까? 한정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 한정어가 쓰일 수가 있습니까? 한정어 전혀 문제가 없죠. 한정어라는 건 뭡니까?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면 다 한정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 앞에서 시를 수식하기 때문에 저 깡차이는 뭐죠? 한정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깡차이다 시이 전체는 뭡니까? 그렇죠. 이 전체는 상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한번 정도 보겠습니다. 다 막강더시 왕러.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예, 우린 다 방금 배웠습니다. 안 된다는 걸.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天刚刚亮，我们开始工作了。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자, 근데 天刚才亮，我们开始工作了。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문장은 왜 되는지 알겠는데, 밑에 문장이 왜안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위에 문장 한번 볼까요?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무슨 말이죠? 날이 그냥 한 번에 확 밝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날은 천천히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천천히 밝아지면서 다 밝아질 때 기다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날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뭘 했습니까?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깡강량을 우린 아까 방금 설명했으면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天이량我们开始工作了。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밑에 문장. 天刚才亮我们안 됩니다, 이건요. 왜안 되죠? 이 문장을 맞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러 넣습니다. 天刚才亮了. 날이 방금 밝았어. 我们开始工作了.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느낌 오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러가 빠진 상황에서 해버리면 저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문장은 저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깡은 마침 맞다, 꼭 맞다라는 뜻이 있고, 수러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올 수 있다. 깡체는 이런 뜻이 없다.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刚走了两天你就回来了. 네가 그가 떠난 지 이틀이 되었는데 너가 돌아왔다. 그가 떠난 지 딱 이틀이 됐는데 너가 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읽어볼까요? 他刚才走了两天你就回来了. 그가 떠난 지 이틀이 되었는데 너가 돌아왔어. 전혀 문제가 없는 느낌이에요. 맞죠? 그런데 왜 밑에 문제가 안 될까요? 깡차이졸라량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방금 뭐 떠난 지 이틀이 됐는데 문제 없네요, 번역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이 맞게 하려면 다깡차이졸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깡차이졸라 니지오회라일라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 깡차이 대신 주어텐 한번 넣어볼까요? 他昨天做了两天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明天 한번 넣어볼까요? 他明天走两天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깡차이는 시간 명사입니다. 昨天, 明天 다 시간 명사죠. 그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깡차이는 방금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슷한 단어 明天, 昨天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